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풍입니다. 2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뜻이죠. 그래서 쉽죠. 대조구조예요. 자, 몇몇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 스스로를 as 또로 써죠. healthy, 건강한 것으로 써. 앞에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 몸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써.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다음 건강하고 마른 것으로 써. 자, when 그들의 몸이 실제로 unhealthy, 건강하지 않고 overweight, 그래서 과체중일 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고, 몸에 대해서. 얘들은 너무 자신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냐면 예시가 나오겠죠. 예시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주어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데 to 진주어, to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 동사 원형. 이것은 중요해, 기억하는 것이. 제 접속사고. 자, 몸의 이미지란 것은 이미지를 셀 수 없죠. 단수예요. 자, not necessarily 잘 나오는 거죠. 부분 부정.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하면 have anything to do with,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to do with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자, with 뭐와? actual, 실제. 자, appearance는 외모, 외모와 혹은 능력인데, of your body, 너의 몸에 대한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for는 또 about의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잘 나오죠. 대하여, 많은 사람들 대해서. 자, 몸의 이미지는 또 단수, does not conform. conform이 원래 수능 이거 아니고 이게 컨펌이 그래서 일치로 오역할게요. 원래는 무슨 때는 수능하다 맞다는 뜻이에요. 수능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들의 피지컬 신체적인 현실에 수능하는 건 아니다. 일치되는 건 아니다. 자, this is especially true. this 해석을 이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불일치. 자, 이러한 몸의 이미지와 건강의 불일치는 especially 특히 자, 사실인데 for 누구에게? 사람인데 who have a negative body image. 우리가 찾고 있던 사람 나왔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수 동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부정적인 body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들어가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보는데 그들 스스로를 as overweight, 과체중으로서. 자, when in reality는 삽입절이요. 현실. 자, 현실에서는 they are not. they are not은 뭐예요? overweight 생략구조죠. 사실은 과체중이 아닌데 과체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자, 그 다음 몇몇의 사람들은 자, with strong athletic body, 운동선수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믿어. 그들이 weak, 약하고 그리고 incapable, 무능력. 그래서 in이 not의 뜻이죠, 여기서는. 나 캐퍼블 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자, 그다음에서 여기서 5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distorted body image이에요. 그래서 distorted 중요 단어예요. 자, 왜곡되어진이죠. 왜곡되어진 저 몸의 이미지. like this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은 자, can 동사 can be 동사 원형 될 수가 있는데 자, 명사 들어갔죠?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른 감정적인 형용사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이슈들의 심리적인 자, 문제들의 자, 인 사람의 삶에서. 그리고 주어는 누구예요? 이러한 너무 왜곡되어진 이미지가 주어예요. 자, can have 복수죠? 아니, 동사 원형이죠. 가질 수 있는데 significant은 상당한 impact 영향을 가질 수가 있다. 물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건강에. 그러니까 너무 자부심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자부심이 없어도 안 된다. 어떤 좀 balanced 뷰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점들.